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은 여의도 용산 15분대로 강남과 중구를 2,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어 직주근접이 뛰어난 서울의 핵심 입지입니다. 동측에는 완성되어가는 흑석동 재개발과 국평 입주권이 18억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위에 노량진 뉴타운과 함께 오늘 소개드릴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와 상도 14-15 구역으로 서울 핵심 입지의 브랜드타운으로 천지개벽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동작구 상도동의 대우건설에서 공급하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선착순 분양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해당 단지는 9월 최고 경쟁률 21:1의 준수한 경쟁률로 전타입 1순위 마감 후 미계약 분해 하나여 선착순 줍줍 분양을 시작하는 단지로 청약통장 필요 없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셔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없는 서울 핵심지 1군 브랜드 아파트를 청약통장 쓰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는 드문 기회이니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델하우스로 임장 와보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오니 24시간 무료 대표번호 1666-2272로 전화하셔서 상담 및 방문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도 새벽이나 밤에도 24시간 방문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해당 단지는 후 분양 단지로 건설사 리스크 및 부실 시공 우려가 없는 안전한 단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산 65-74번지 1원의 지하 5층부터 지상 18층 10개동으로 총 771세대 규모입니다. 희소하게도 전세대 일반 분양으로 오랜만에 만나보는 조합원이 없는 서울 분양단지입니다. 대부분의 서울 아파트는 기존 조합원들이 로얄동 로얄층을 가져가고 옵션 또한 차등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곳은 서두르시기만 하면 로얄동 호수를 선점하실 수 있겠네요. 2023년 1월 5일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으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위치한 동작구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요. 대출이 최대 60%까지 가능하고 의무실거주기한이 없어져서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었고 전매 제한기한도 당첨자 발표일인 2023년 9월 12일부터 1년이라 24년 9월부터는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럼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기준으로 여의도 15분 서초구 중구 20분대 용산국제 업무지구 20분으로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들과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상도초등학교도 인접해 있고요. 초등학교를 가는 길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안전한 통학길이 되겠습니다. 7호선 장승배기역이 도보 14분 거리에 있고 마을 버스장도 많아 역까지 걷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인근 주변 환경이 아직은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상도 11구역인 금해분양단지와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14-15구역이 개발되고 2028년 개통 추진 중인 서부선 역사가 단지 500m 거리에 개통이 되면 현재의 단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추후 개발 후에는 마포구 뉴타운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타입을 보겠습니다. 59A 924평형 타입입니다. 59B 타입입니다. 74A 930평형 타입입니다. 84A 934평형 타입입니다. 84B 타입입니다. 84C 타입입니다. 서비스 면적이 타 단지에 비해 크네요. 커뮤니티도 골프, 헬스장, 어린이집 등 잘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로얄동 문의는 대표번호 1666-2272로 문의 후 모델하우스 방문 바랍니다. 그럼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59타입 9억 3200만원부터 10억 3100만원, 74타입 11억 3500만원부터 12억 6400만원, 84타입 12억 2500부터 13억 9300만원입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입니다.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등 3300만원 정도의 옵션이 무상입니다. 또한 후분양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는데요. 84타입 기준으로 타 분양 단지와 비교하여 약 6천만원 가까이 이득을 보시게 됩니다. 드론 영상 보시고 인근 시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지 서측엔 신통기획을 준비하는 상도 14-15구역이 있고 북측 상도초등학교를 가는 길에는 도로와 공원이 조성 중입니다. 그 외에도 상도스타리움 등 여러 조합주택이 개발 중입니다. 도보 14분 거리인 7호선 장승배기역 옆에는 종합행정타운이 공사 중입니다.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확 와닿습니다. 2028년 서부선이 개통될 때쯤 상도동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됩니다. 도보 20분 거리인 7호선 상도역 쪽 2018년 입주에 연식이 6년 차이 나는 이 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가 5구타입 실거래가 12억 4500, 최저호가 12억 5000입니다. 8사는 14억 4000부터 시작입니다. 롯데캐슬 파크엘은 저층 최저호가 12억이고요. 고층은 13억 5천까지 있네요. 8사는 15억에서 16억이네요. 상도 푸르지오가 신축임을 감안할 때 분양가는 1억 이상의 안전마진은 확보되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줍줍에서 완판된 경기도의 신축 단지들과 비교하면 더욱 합리적인 분양가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최근 분양단지는 84타입 12억 7천의 옵션비와 중도금 대출이자가 별도로 13억이 넘어가고요. 서울에서는 한참 떨어진 용인에서 84타입 최고 12억에 분양을 했으니까요. 납부 일정은 계약금 10%인데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고 대표번호 1666-2272로 전화하셔서 방문 예약하신 후에 1차는 타입 구분 없이 정액제 3천만원 납부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하신 후에 계약금 10%에 대한 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30%이고 잔금 60%는 입주 예정일인 2024년 3월경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세도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인근 상도 14, 15구역의 재정비와 단지 500m 앞에 서부선역이 2028년 개통 예정으로 미래가치도 좋고 가격 또한 합리적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는 청약대는 고민이 되었지만 전타입 1순위 마감으로 상품성은 검증되었고 청약통장 없이 조합원 없는 로얄 동호수를 가져갈 수 있는 지금은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빠른 호실 선점이 최우선입니다. 일전 소개드린 아파트들처럼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미계약분은 단기간 안에 마감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을 하셔야지만 관람 및 상담이 가능하니 대표번호 1666-2272로 전화하셔서 상담 및 방문 예약을 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24시간 상담 및 방문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There's something that'll have what you need, what you need. We're broken, it's tragic, we're not all elastic, but maybe there's magic, believe you could have it. And I know of sadness, the anxious and panic, the infinite vastness of all that is blackness.